세상 어디에도 없는 방송, 하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방송, 경인 기자회견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관서입니다. 휴가 기간 중에 몹시 바쁜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자, 제 바로 왼편에 이도영 소장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녹화를 우리 이도영 소장님 때문에 평소 수요일 하는데 월요일로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예, 와, 끝까지 그 얘기를 하시는군요. 예, 예, 아주 이런 거 놓치지 않습니다. 예, 휴가를 어디로 가신다고요? 네? 예, 제주도로 워크숍으로 떠납니다. 아, 워크숍이요? 네, 가족과 가는 건 아니고요. 예. 아, 직장 동료들하고 예. 2박 3일로 네. 워크숍 갔다 오고 휴가는 지난번에 예. 얘기한 것처럼 예. 가족들과 함께 예. 경기도나 인천 섬으로 예. 갈 계획입니다. 예. 아, 우리 또 소장님께서 워낙에 중책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저 녹화를 좀 당겨서 하게 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주 훌륭한 입담꾼이죠. 핸섬가 인천투데이에서 김현철 웃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당황을 하세요? 네, 아니요. 예, 요즘에 이런 소식이 익숙치 않나요? 네, 아직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예. 아니, 여러 번 나오셔서 지금 예. 많이 익숙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그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그 소개였나 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갑자기 예. 보통 이제 수요일 날 녹화를 해야 되는데 뭐 바이오 리듬이나 이런 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역시. 네. 아니, 이게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네, 지난번 방송 때 우리 예. 기자님이 저한테 한번 욱했잖아요. 말 한번 예. 잘못 건드렸다가 예. 그 예. 이후에 제가 며칠 동안 예. 뇌리에게 떠나지 않았었어요. 가장 부정적이셨어요. 그 한마디가 예. 일주일 내내 그냥 머릿속을 예. 맴돌았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그래서 잘하려고요. 아, 그래서 지난주에 김갑봉 기자님의 그 집 매도 이야기 가지고 방송 중에 엄청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또 한 분. 자, 이재필 기자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얼굴이 휴가를 다녀온 표정 같진 않아요. 네. 네, 아, 힘듭니다. 예. 왜요? 휴가를 갔다 왔는데? 아, 수요일 날 녹화할 줄 알았는데 월요일 날 복귀하자마자 바로 녹화를 뜨니까 아, 다이어리 들으면 일정이 푹 깨지네요. 예. 아. 아니, 왜 저기 개인적인 얘기를 방송에 하시는 예. 바람에 이렇게. 아, 예. 아, 이건 뭐 중요한 일이니까. 예. 그럼에도 우리 세 명이 모두 스케줄을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예. 한 분에?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워크샵 중요한 예. 일정 다 소화하시고요. 자, 오늘 나눌 이야기 VCR 보고 와서 시작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가 시작되고 끝나는 신월 IC 부근. 매일 출퇴근 시간 차량들이 대거 몰리면서 상습 정체가 발생합니다. 정부가 이 같은 경인고속도로의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도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낮은 사업성으로 무산됐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이번에야말로 추진되면 부천과 인천 등 지역사회 교통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이정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또한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이슈인데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정부가 좀 우선 고민하고 있는 사업 소식이 있었고요. 또 더불어 좀 낯설긴 합니다만은 그 인천 서창에서 김포 톨게이트 구간의 지하화. 자, 일단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얘기 먼저 할까요? 저 소장님. 네. 아, 이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드디어 나왔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좀 들려주시고 갈까요? 뭐 일단 원래 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좀 유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인고속도로가 1968년이죠. 12월 21일 날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로 개통을 했습니다만은 당시 구간이 조금 당초 가자이시에서 양평동까지 있지 네. 않았었습니까? 하지만 양평동은 이제 빠져 지정 해제가 돼서 이제 국회대로로 바뀌고 또 서인천 IC에서 그 저쪽 영현동 구간까지 확장이 됐었어요. 하지만은 2017년도 유정복 전 시장 때 일부 구간이죠. 서인천 IC에서 미추홀 영현동까지 이제 일반 도로화 네. 되면서 지금 경인 고속도로는 서인천 IC에서 네. 신월 IC까지 약 13.5km 되는 구간을 바로 경인고속도로라고 하는데요. 예. 이 구간을 이번에 국토부가 연말에 발표되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이걸 지어하겠다. 예.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혀지면서 지금 뜨거운 감자로 다시 우리 지역 뭐 인천이라든지 부천 지역에 예. 올라온 상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지하화 이야기는 정부에서 왜 나오게 된 걸까요? 갑자기?
일단 이제 앞서 이제 이도영 소장께서 말씀하셨던 걸 먼저 좀 부연 설명을 좀 하고 시작을 한다면 경인고속도로가 이제 원래는 인천과 서울을 이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거리가 이제 한 이동 거리가 한 1시간 정도 됐었는데 개통을 하면서 이제 18분 때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연결을 하는 이런 어떤 큰 장점으로 이제 부각이 됐었죠. 그러면서 어떤 산업 동력의 큰 한 축으로 작동을 했는데 이제 90년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통행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 이용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출퇴근 시간 때 거의 기어갑니다. 답답하죠. 네. 네. 아, 진짜 무슨 거의, 아, 돌아버릴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평균 속도가 44km, 네, 시속 44km예요. 44k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속도로의 역할을 이제 못한다. 이건 고속도로의 어떤 역할, 수명이 끝났다. 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고, 여기에 플러스로다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정복 시장 재임 시절에 인천 구간을 이제 일반 도로화로 전환시켜버렸죠. 당시에는 또 시속이 60km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만 많았죠. 이게 뭐냐. 도대체 서울을 어떻게 가려는 거냐. 하다 보니까 상향시킨 게 지금 70km거든요. 제한속도 네, 70km인데 그렇죠, 네. 이만큼 이제 고속도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여담으로다가 이제 한 20년 전부터 지역 시민사회는 이거 통행료 폐지하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해야 된다. 네. 이런 어떤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됐던 부분이었고 이에 발맞춰서 고속도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하에 그럼 어떤 고속화 도로를 깔아서 예. 민자도로로 한번 개설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런 제안을 2015년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민자로서 사업이 진행이 되지 못했고 사업성 때문에 추진되지 못했고 이제 정부 재정 사업으로 이제 추진해서 한번 검토를 하는 그런 단계로서 지금 현재 부각대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이게 지하화 한다는 게 그 국회 아까 얘기했던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은 기존에 지금 결정이 돼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그 연장선에서 인천 서구까지 네. 서인천 IC까지 지하화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남청라 IC입니다. 남청라 IC요? 네네네. 네, 네. 아, 근데 그걸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일단 이번에 국토부에서는 이제 신월 IC에서 서인천 IC까지 뭐 긍정적으로 지하화를 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인천시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업성이 안 나오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민자로 금호산업이 네. 진행할 때 반려된 이유도 사업성이 BC값이 0.97밖에 안 나옵니다. 네. 사업성이 안 넘어요. 그런데 이거를 재정사업으로 하겠다? 근데 재정사업에서도 BC값 1을 넘어야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인천시 입장에서는 더 확대하는 겁니다. 서인천 IC에서 청라 예. 남청라 IC까지 가서 제2 이제 수도권 예. 제2순환 고속도로 고속도로를 연결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이제 앞으로 제3 연륙교가 준공되게 되면은 거기까지 이용객들을 통행량을 늘려야만 이게 예. BC값이 1을 넘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해봤나 봐요. 약 한 지금 예. 추정상으로 한 BC값이 1.13 정도 예. 나온다라고 예.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야만 이제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예. 그리고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천시가 국토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국토부도 아 돈은 많이 들지만 예. 현실적으로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일 이제 이게 실현이 되면 참 이게 큰 사업 계획이잖아요. 네. 저희가 겪어보지 않았죠. 국내에서 본 적이 없는 규모의 그렇죠. 사업이죠. 네. 예. 뭐 사진에 제가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도 봤는데 보도자료를 보니까 뭐 스페인 마드리드에 뭐 공원을 위로 해놓고 밑에는 지하로 해놓고 뭐 이런 성공 사례를 예시를 들었는데 우리도 지하화하면 그런 모습일까요? 아직 뭐 윤곽이 나온 건 아니죠? 네 일단 사업비만 추산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1조 9천억 정도로 이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 도로 사업으로는 좀 큰 규모이긴 예. 하죠. 근데 사실은 처음에 인천시가 고민했던 거는 그 제3연륙교랑 연동을 예. 해서 영종부터 여의도까지 지하화를 가지고 영종부터요? 네 고민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 제3연륙교의 고속도로화와 예.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3연륙교는 제3연륙교대로 일반 도로로 추진을 하고 그러면 그거에 나오는 사업성 플러스해서 이 남청라 IC까지 이 지하화로 연장을 하면 충분한 사업성을 낼 수 있겠다. 그리고 예. 그 아까 잠깐 나온 것 같은데 그 국회대로의 지하화죠. 그러니까 서울 재물포 터널이라고 예. 하는 예. 그 사업도 이제 지하화로 추진을 예. 하고 있고 내년 4월쯤 좀 예. 개통이 될 것 같아요. 고속도로가 그 터널이 개통이 되면 예. 아마 우리나라의 지하 고속도로의 모델이 되지 예. 않을까. 예. 그 개통을 보면서 예. 앞으로 이제 경인 예. 고속도로의 지하 고속도로의 모습을 좀 먼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경인 고속도로가 우리나라의
그 초대 고속도로 아니겠습니까? 네, 최초의 그렇죠, 고속도로. 최초의 고속도로. 예. 우리나라의 그 교통에 항상 모든 첫 번째 철도도 같은 방향의 노선이 있고 아 이게 되면 이마저도 처음 있는 사례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아, 고속도로 지하와도 경인고속도로가 예. 최초가 돼야 된다. 예. 이 말씀이신 거죠? 어, 그러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뭐 이런 얘기가 들고요. 저는 이제 그게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이게 기대를 해야 될지 걱정을 해야 될지 좀 이렇게 만감이 교차하거든요. 좀 이런 시점이긴 합니다만은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이제 예. 그럴 우려가 아마 시민들 입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뭔가 예. 좀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출퇴근에도 잘 해보자. 그리고 또 공원으로 좀 조성되면 좀 쾌적하지 예. 않겠느냐. 예. 지금 어차피 인천이 예. 지금 경인고속도가 동서로 갈라지면서 남북이 지금 갈라져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단절됐던 것을 풀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지금 외국 사례를 앞서 스페인 예. 마드리드 얘기하셨잖아요. 예.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M30 노선을 예. 바로 지하화를 시킨 거고 위에 공을 만들었어요. 네. 거기서 몇 차선 되는 길을 예. 그냥 그 2차선 예. 정도만 차가 다닐 수 있게 그 일반 도로를 만들고 나머지는 다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상에도 도로가 일부 있고? 일부 있어요. 아, 예. 그거는 뭐 예. 어차피 통행을 하기 위한 예. 뭐 이면 도로보다는 좀 넓은 생활도로 개념에서 만들어진 거라 볼 수가 있고요. 극단적으로 미국 보스턴의 빅딕이라고 예. 있습니다. 빅딕. 예. 엄청 판 겁니다. 빅딕. 예. 예. 그래가지고 예, 빅딕인데 거기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 보스턴이 옛날에 교통 지옥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예. 예. 도시였는데요. 예. 친환경 도시로 그거 다 공원이 돼버린 겁니다. 위에가. 그래서 보스턴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인구 유입량이 그 보스턴의 이제 빅딕에서 예. 공원이 조성된 이후에 미국 예. 평균 인구 유입량이 2배가량 늘어났다. 아, 예. 뭐 탄소 배출량은 줄어들고 또 예. 교통 그 체증은 60% 예. 감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아, 그런 사례에 비춰볼 때 뭐 문제점은 있는데요. 좀 뒤에 뒷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예. 고속도로 지하화는 예. 시민들 그리고 예. 교통량 체증을 교통 체증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는 걸로 이미 입증이 돼 있다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제2 외곽 순환선 보면 이미 지하 구간이 있잖아요. 네. 자동차가 다니는 그 도로를 운전해 보셨나요? 네. 네, 지나가 보셨죠. 네. 혹시 이제 그 지나가실 때 겁 안 나셨어요? 안 나던데요. 아 예. 아, 뭐 얘기 괜히 꺼냈나 보다. 아니까 그 긴 구간을 지하로 갈 때 좀 그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나 무서운 사람 들어 있어요. 아니, 예를 들면은 사실 예.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영화 터널을 보면 예. 이게 사고가 났을 그러니까. 때 예. 완벽한 대처가 이제 지상보다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하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아, 예. 예, 큰 사고가 났을 때 뭐 소방차나 이런 접근 예. 또는 어떤 그 사고 수습을 하기 위한 어떤 요원들의 접근, 대원들의 예. 접근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도 예. 전 당연히 검토가 돼야 되지 예. 않을까 우려되는 예.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럴 수 있죠. 터널에 비교해서 얘기하시니까 좀 오히려 더 위안이 되기도 하네요. 네. 우리 그 최장 터널이 막 한 10km 넘는 터널도 요즘에 있잖아요. 네. 있어요. 예, 그런 걸 떠올린다면 예, 뭐 기술적 대처는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뭐 터널을 생각하면은 뭐 예. 원래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었었어요? 터널을 아니요, 지금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뭐 아까 예. 문제점 걱정을 해도 되겠네요? 궁금한 거였습니다. 아, 궁금하셨어요? 예, 걱정된.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항상 처음이 걱정이고 두렵잖아요. 예. 무슨 문제가 이제 안 나기를 바랄 뿐이죠. 아, 이제 갑자기 그 얘기가 예. 생각난 건데 좀 터널 얘기에서 생각난 건데요. 그 경인 고속도로가 예.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인데 없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요? 그 하나가 바로 그 터널이에요. 터널. 터널이요?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아니, 없죠. 없어요. 휴게소입니다. 아, 아니, 구간이 짧아요. 아, 짧잖아요. 구간이 짧고 그리고 산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아, 대한민국에 있는 예. 고속도로에서 예. 유일하게 터널도 없고 휴게소가 예. 없는 예. 고속도로가 바로 경인고속도로. 아. 하지만 고속도로의 예. 기능은 예. 국도보다 더 낮은 속도로 활용하고 예. 있는 게 바로 경인고속도로죠. 예. 일단 그 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지은 거 아닐까요? 그 당시에 기술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짓지 않았을까요? 전 예. 모르죠. 예. 1968년도 예. 돌아가서 예.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잠깐 옆으로 샜습니다만은 일단 이 지하화를 하면 기대를 하니까 모두가 문제점 의식하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을 준비하는 걸 텐데 혹시 이제 반대 여론이나 걱정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한 수준의 걱정은 그냥 아주 기초적인 걱정이긴 한데
여러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일단 가장 이 사업 이번에 이제 준비 원고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생각이 들었던 건 통행료였어요. 그쵸. 통행료. 아, 이제 예. 건설이 되게 되면 통행료가 과연 얼마로 책정이 될 것이며 시민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네. 그 이제 민자로 앞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민자로 2015년도에 추진될 당시에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약 한 1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예상했던 이제 여러 언론사에서 나왔던 예상했던 통행료가 약 1,700원 수준이었었어요. 예. 근데 여기에 플러스로다가 지금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여의도 그러니까 이제 신월 IC 나가자마자 여의도로 진입하려면 예. 또 지금 붙어 있는 서울 재물포구 간 터널도 지금 공사 중에 있잖아요. 예. 여기도 내년 완공이 되면은 통행료가 약 한 2,000원 정도 될 걸로 지금 예상이 예. 되고 있어요. 그럼 편도로만 따지면 약 한 4,000원 돈에 예. 통행료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출퇴근을 한다고 가정하고 이제 왕복으로 따지면 한 하루에 한 8,000원 예. 가량의 이제 통행료가 발생을 하는 거죠. 지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가 900원이에요. 네. 이렇게 따지면은 뭐 좀 약간 예. 어폐가 있겠지만 약 한 10배 정도의 어떤 차이가 나는 건데 아, 예. 그럼 과연 이것을 내구서 이렇게 이용한다고 예. 했을 때 시민들의 굉장히 큰 어떤 이런 경제적 부담으로 올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가 가장 저는 아, 큰 고민이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지금 제3연륙교를 곧 착공한다는데 네. 거기도 유료도로일 가능성이 지금 큰 상황이죠? 아직 확인이 안 되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3연륙교가 예. 올 12월 달에 지금 이제 착공을 예. 하겠다라고 네. 밝혔는데요. 일단 예. 인천시에서는 뭐 무료로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무료 입장이 나온 상황이에요. 하고 있지만 아, 예, 예. 현실적으로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예. 지금 뭐 좀 더 지켜봐야 아, 될 것 예. 같아요. 아, 예. 저는 이제 만일에 영종도 주민이 그러면 서울을 가려면 그 경인고속도로 지하 구간을 가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요금을 내고 가야 되는지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 영종도 입주한 주민들이 입주할 때 낸 돈에 이 제3연륙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시에서도 돈을 받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예. 생각이 그 부분은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절된 지역이 이 네. 도로가 지하화되면 그 지상을 좀 그 단절돼서 문제가 됐던 걸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왜 뭐 예를 들면 경인 1호선 철도 때문에 남북이 단절이 그렇죠. 돼서 경제 발전이 서로 시너지를 못 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효과들도 기대하고 있죠. 그럼요. 지금 네. 고속도로가 이제 동서로 횡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일반도로가 되면서 그나마 일부 이렇게 빠져나갈 네.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지금은 통행할 수 있는 길이 IC 외에는 없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경인고속도로가 지하화가 될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공원이기 때문에 네. 그 주위 인근에 있는 예. 그 토지 이용 가치 기능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도로는 그냥 차량 이렇게 예. 그냥 천천히 다닐 수 있는 거죠. 통행하기 위한 네.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사는 이제 주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원에 나가서 바람도 쐴 수 있고 편하게 자기 집으로 차량을 통해서 예. 이게 다닐 수도 있는 효과가 예.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문제는 지금 경인고속도로 주변이 대부분 예. 용도가 예.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를 쭉 따라서 보면은 근데 아파트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뭐 일반 군소 공장.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원래 거기에다가는 준공업지역에서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준공업지역에다가 아파트 공동주택 허가를 내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소음 데시벨도 높고 사실 주거지역으로 적합하지가 않아요. 하지만은 과거에 건축법이 건축허가 내줬기 때문에 아파트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바로 예. 이 지하가 되면은 이제 소음, 분진으로부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어차피 뭐 현실적으로 지어진 예. 뭐 공동주택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이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공업 지역으로 난립돼 있었던 소규모 공장들도 이제 그게 원도심 네. 인천시 한 도심을 가로지르는 게 바로 네. 경인고속도로잖아요. 그런데 거기 주위에다가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인천이나 또 부천 같은 경우도 뭐 오정동이나 원정동 같은 경우도 네. 상당히 뭐 네. 수혜를 입을 수가 있고 어쨌거나 부천 시민 그리고 인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예. 경인고속도 지하화가 예. 돼야 되는 뭐 숙제라고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 좀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건 지금 이제 도심 단절을 말씀을 하셔서 이제 박음벽이나 칡도 예. 그러니까 옹벽 이런 게 예. 좀 많이 이제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옆에 이제 한 왕복
2차선 이런 도로 이제 측도라고 표현을 하던데 사실상 지금 그 측도가 주차장으로 사용이 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거 지하화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한 2차선 정도 도로가 확보가 될 텐데 그러면 이 문제가 해소될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있는 주택들이나 네. 그 지금 당시에 그 도시계획에서의 주택에서는 주차장 면적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하화가 된다고 해서 현재 갖고 있는 이 문제가 오로지 해결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요 아까 말씀하신 그 지하화가 되게 되면 공원화를 하겠다고 네. 하는데 이 부지 용도를 정말 공원으로 지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걸 이 부지를 개발하게 되면 얻게 되는 이 개발 이익들 이런 것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그러니까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예. 이 공간을 정말 그 주민들 시민들한테 약속했던 공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사회적 과제로 남지 예.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의견 수렴 과정이 분명히 있겠죠. 네.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해요. 옥 기자님 염려가 저도 사실 좀 돼요. 왜냐하면 앞서 말했던 해외 사례를 보면은 멋있게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네. 성공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은 이게 아까 말한 그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계획대로 될 것인가? 아까 말한 그 도시개발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성을 높이기 예. 위해서. 그래가지고 뭐 상업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일반 도로 옆에는 종상향을 시켜가지고 예. 뭐 주택 활용을 뭐 더 높인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당초 공원 일반 도로의 개념이 아니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개발로 난립할 수 있는 예. 그런 문제점이 사실 조금 숨어 있긴 합니다. 예. 그렇죠. 개발 욕구가 분명히 동반이 되겠죠. 실제로 그 서구에 지금은 뭐 낙선했는데요. 서구에 모 의원이 예. 예. 그 박남춘 시장을 비판할 때 예. 이거 이렇게 일반 도로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되겠습니까? 도화이시에서 서인천 IC까지 인천시가 지하도로하고 위에 구간에다가 일반 도로를 만들고 SBRT 다니게 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게 뭐 하는 거냐? 공원 만들면 이게 과연 토지 효용 가치가 되겠느냐? 그 인근에다가 아까 말한 용도 종상향을 예. 시키고 뭐 상업 시설 그리고 문화 시설을 도입을 해서 토지 가치를 높여야만 된다라고 반대한 논리도 있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있으려면 또 이런 그 주요 간선도로 기능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일반 예. 왜냐하면은 지하도와 예. 지하도로화를 시키지만 위에다가는 SBRT가 다 그러니까 공원은 일반적 기본적으로 공원이고요. BRT가 그 옆에다가 SBRT라는 시간 교통수단을 넣어서 빨리 다닐 수 있게도 하고 또 여기에다가는 일반 생활도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2차선이 되겠죠. 예. 이렇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예. 밝혔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 그 당시 현역 국회의원은 여기 개발해야 된다 이거죠. 주민들을 자극할 수 있는 주민들은 좋아하죠. 물론 공원이 들어오는 것을 반기는 주민도 있겠지만 그 근처에 땅을 가지고 있거나 그 도로의 이제 개발을 통해서 이제 집가 상승을 노리는 일부 그렇죠. 또 시민들은 뭐 원할 수 있죠.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현재 그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이 진행 중인 구간에 서쪽은 강서구고요. 네. 그 다음에 동쪽은 양천구 신월동인데 강서구 쪽에 있는 그 인접 지역은 그 3종 주거 지역이랍니다. 그리고 신월동은 제가 정확히 1종인지 2종인지 기억이 안 나는 서로 종 그 상향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지금 아마 비슷한 그런 상황이 그렇죠. 아닐까 싶거든요. 네. 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직면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상황에 지금은 네. 목적이 정확히 도로밖에 이제 쓸 수 없는 땅인데 이제 이게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바꿔달라, 저걸로 바꿔달라, 저걸로 바꾸자 뭐 이런 얘기들이 예.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 일단 우리가 그 큰 계획을 인지하고 기대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 좀 좀 앞서서 얘기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좀 풀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저기 반대하는 예. 목소리 없냐고 했잖아요. 네.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한국도로공사. 아. 왜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왜요? 엄청 세게 나가지고 기획재정부. 아 예. 아니,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예. 사실 예. 그동안에 민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 지금 경기도를 지하화하는데 이제는 재정사고 예. 가잖아요. 1조 9천억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나가는 거죠. 기획재정부 그냥 좀 예. 싫어할 수가 있고요. 저기 이제 도로공사는 한국 예.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예. 경인고속도로가 진짜 알토란 같은 예. 고속도로예요. 전국에 흑자가 나는 몇 개 안 되는 고속도로 중에 하나가
경인고속도로입니다. 네. 오래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래되기도 네. 했고 오래되기도 통행량 했고요. 자체가 네. 통행량 자체가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네. 건설 비용이 2,721억이 들었는데 2016년까지 건설 비용의 2.4배가 넘는 6,583억 원을 거둬들였어요. 이게 2016년 네. 데이터인데 이제 시민사회에서 그 당시에 이제 무료화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항상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도로공사에다가 이 정도로 뽑아먹었으면은 이제는 돌려줄 때가 되지 않았냐. 근데 네. 그때 도로공사 답변이 뭐였냐면 우리는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 네. 여기서 흑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다른데 적자를 메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함부로 이렇게 무료화를 해줄 수가 없다. 이게 공식 입장이었어요. 놓고 보면은 굉장한 이제 수입원인데 이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네. 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근데 네. 지금 얼마라고 하셨어요? 금액이? 아니 제가 조사한 거랑 금액이 좀 안 맞아가지고. 아 그래요? 예. 제가 조사를 해갖고 왔는데요. 이거 네. 제가 예전에 기사 썼던 거. 예, 예전에 네. 썼었던 거 쓰신 거죠? 네 맞아요. 네. 경인 고속도로가 그동안 이제 건설비뿐만 아니라 유지비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됩니다. 네. 그 금액이 한 거의 한 5천억 가량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아 들어간다. 지금 현재까지 약 1조 3천억이라는 돈을 거둬들였습니다. 금액은 아까 비율은 비슷해요. 240%입니다. 그러니까 투입 대비 실제 거둬들인 돈은 240%라는 건 어차피 공통점이라고 예.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예. 이 유료도로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은 지 20년이 지났고 네. 건설 유지비 총액의 100%를 거둬들인 도로에 대해서 통행료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 예. 최근에 의미 있는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에서 국토교통위 소속이 이제 김교웅 수석합 예. 의원이 국토교통위 예. 예, 의원인데요. 1호 법안이 바로 이 유료도로법 개정 법률을 지금 냈습니다. 예. 인천 지역에 있는 민주당 11명 국회의원 전원이 다 서명을 했고요. 예. 이제 부평이라든지 계양 다 포함이 됐는데요. 이 내용 골자가 지은 지 50년이 지났고 그리고 그동안의 유지 건설 관리비의 200%를 수입이 예. 된 고속도로에 한해서는 통합 채산제 규정 적용을 제외한다. 예외 원칙의 예외를 또 예외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예. 이제 통행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어쨌거나 예. 결론은 예. 한국도로공사 나쁘다. 예. 심하다. 아니, 근데 이게 예. 좀 아이러니한 게 2015년 이제 그 민간 업자가 이제 예. 규모산업에서 이 지하화 사업을 추진을 했을 때 가장 또 반대했던 것이 한국도로공사예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재정사업의 전환을 요구를 하면서 예. 시민들의 통행료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예.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더 나쁜 거죠. 그러니까 민자로 하면 뭐 또 이게 한국 황금화를 하는 거의 없어지니까 아이러니... 자기 돈 들고 국토부 아니 기획재정부 예. 나라 돈 들여가지고 예. 또 수입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 아니 그래도 예. 민자로 예. 하는 거보다 정부 재정사업으로 하면 그래도 일단 통행료는 예. 좀 싸질 예. 테니까 예.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예. 맞습니다. 재정사업이 우리에게 익숙한 외곽 제1순환선 네.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익숙하죠. 제1순환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김포톨게이트에서 정부의 이제 사업 계획을 보면 영동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가 만나는 서창분기점 이 길이가 상당해요. 그 18.27km인데요. 예. 그 뭐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즘에 이해하고 있는 건 서창 김포 고속도로가 더 이해를 네. 빨리 하실 것 같은데 이건 민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BTO 예.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했고요. 네. 다음 달에 실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 예. 들어갔는데 이 사업도 지하화를 예.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예. 제안을 예. 했고 민간 쪽에서도 예. 받아들여서 여기도 이제 민간 예. 네, 고속도로 그러니까 지하 고속도로로 좀 추진될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 구간은 뭐 시민단체들이나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보도들이나 네. 관심들이 있었던 곳은 아니에요. 그 외곽순환도로 중동 구간이 워낙에 밀리는 구간이다 네. 보니까 그 교통혼잡 문제 때문에 좀 지하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정치권에서의 그 목소리가 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이제 이제는 정부에서도 이제 이 계획이 나온 상황인데 같이 쓸까요? 아니면 없애고 지하화한다는 걸까요? 지금 그 얘기는 할 수 있나요? 없앤다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은 네. 그런 사례가 왜 우선 우리가 없으니까 예. 해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아까 말한 보스턴에 있는 빅딕 사례가 그렇습니다. 예. 거기가 고가 도로를 다 철거했어요. 아, 예. 거기에는 이제 일반 도로가 있었고 일단 예. 도로에 있었고 지면에 고가 형태의 도로가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다 지하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일부에만 아까 말한 생활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김포 서창간 고속도로를 지하한다는 것은 이 교각들이 다 없어지고 다 밑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것도 엄청나게 큰 일이네요. 사실상 교각이 왜 있어요? 지하도로가 아니죠. 일부는 또 생활도로는 만들지 않아요. 만들 수 있겠죠. 생활도로는 만들 수 있지만 교각은 제가 생각해도 철거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도 그 도로가 단절 기능을 일으켰다면 이제 그 단절 기능을 또 없앨 수 있는 그 효과를 줄 거 아니겠습니까? 아, 지금 그 해당 지역은 인천하고 부천 경계 구간으로 볼 수 있죠. 제가 서창에 살지 않습니까? 제가 서창에 사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서창 주민들이 이제 나가는 이제 그 제일 외곽 순환, 그러니까 바뀌었잖아요. 서울 외곽 고속도로가 수도권 제일 순환으로 바뀌었는데 여기까지 나가는 방법이 좀 쉽지가 않아요. 장수 IC까지 따로 일반 도로를 거쳐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은 서창 분기점에서 장수 IC까지는 일반 도로를 연장을 하고 장수 IC부터 신김포까지 지하화를 하겠다. 뭐 이런 사업인데 되면은 확실히 이쪽 주민들에게 굉장히 호재로 작용하고 교통 편의성은 굉장히 증대가 되죠. 경인 고속도로 지하 문제도 그렇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또 다시 자꾸 외국 얘기를 하는데 보스턴 빅딕 사례가 그렇게 되는데요. 이제 빅딕. 아이 말씀하세요. 한번 뭐 사람들 모르는 얘기 하려니까 뭐 밥이라고 해도 아 제가 이제 찾아보려고. 빅딕인데요. 이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게 빅딕이 미국에서 가장 책임의 토목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업이 된 겁니다. 당초에는 보스턴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시도는 좋았어요. 약 한 3조 원 정도 들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들은 비용은 17조로 5배 이상 늘어났고 그게 그렇게 늘어요? 구간이 지하화 구간은 6.5km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조도 사실 어마어마한 돈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17조가 늘었고 공사 기간이 15년입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원래 이런 계획을 다 세울 때 이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긴 좀 나긴 하지만 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면은 이거를 기획한 그 담당 공무원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진짜 일을 날림만 하고 많이 갔어요. 일이라든지 부실 시공이라든지 막 사고도 나고 중간에 누수도 일어나고 감옥도 많이 갔고 또 당초 계획할 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취지는 좋다. 공원 만드는 건 좋은데 계획을 잘 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물가 상승이라든지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죠. 물가 상승률 이런 거에 대한 반영을 다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손쉽게 이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막상 발 담궜다가 이도저도 못하고 지금 보스턴 그 이후에 적자 상태에 빠져가지고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는 게 발생했는데 17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문제라든지 아까 말한 서창 김포 구간 고속도로라든지 지하화는 좋다, 위에 공원도 좋다, 하지만은 계획을 잘 짜서 이걸 단기간에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마드리드 얘기했었잖아요. 스페인 마드리에 있는 M30 노선 역시 마찬가지로 지하화를 했던 고속도로 했던 사업인데 그 구간은 11km나 됩니다. 하지만은 정작 들었던 비용은 2조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도 3년이 되질 않습니다. 길이는 더 길지만 금액과 뭐 아까 시간이 훨씬 적게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 토목 기술 또 건설 능력이 또 우리나라 좋죠. 뭐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잘 빠른 시간에 제대로 하는 것이 이거의 뭐 관건이 아닌가. 그렇죠.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자, 교통 문제 해결하고 또 주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고요. 일단 경인 기상도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인 뉴스기상도의 기사캐스터 김진재입니다. 지금부터 한 주간 경인 지역에서 일어난 작고 큰 이슈와 기사를 간추린 뉴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소식은 부천 뉴스입니다. 첫 소식부터 맑음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청소년이 마음껏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24초 영화제 출품작을 공모합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24초 영화제는 부천시가 주최하고 고리울 청소년 문화의 집과 24초 영화제 청소년 기획단이 주관하는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리얼 청소년 초단편 영화제인데요. 참여 대상은 만 14세부터 만 24세까지의 대한민국 청소년으로 누구나 작품수와 팀원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대상은 청소년이 마음껏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자유주제와 혼밥, 혼술, 혼영 등
혼자 하는 생활을 특별 주제로 한 24초 길이의 작품이면 된다고 합니다. 기한은 24초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에 8월 15일부터 23일 자정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24초 영화제는 10월 31일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우리의 타임라인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고 영화로 소통하는 만남의 장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알려드릴 소식은 인천뉴스입니다. 인천뉴스도 아주 맑음입니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인천지역 도시재생 사례지와 원도심의 매력을 알리고 기억하고 보존해야 할 이야기를 기록하고자 오는 10월 5일까지 인천 도시재생 이야기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인천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도시재생 사업 성과로 변화되고 있는 인천 도시재생 사례지를 기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사진의 예술적 완성도보다 사진 관련 스토리가 상세하고 흥미로운 사진, 희소성이 있고 새로운 사실을 알리는 사진, 인천 도시재생의 매력을 알리는 사진을 중점에 두어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대상 100만원을 포함해 총 46명에게 총 상금 950만원과 인천도시공사 사장상이 수여되며 참가자 선착순 300명에게는 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모작품 제출 방법은 작품 사진 파일과 참가 신청서를 이메일로 접수하거나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김포뉴스입니다. 김포뉴스는 맑음입니다. 김포시 드림스타트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정서발달 지원을 위해 시네마 톡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시네마 톡톡은 평소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었던 취약계층 가정에 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해서요. 이 아이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준과 동시에 가족 간 유대감 증진을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CGV 김포 한강점과 협약을 통해 이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1인과 양육자 1인에게 영화 관람권과 간식권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원하는 영화와 시간을 선택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네마 톡톡 프로그램은 각 가정에 미리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영화관에서도 손소독제 등을 비치하고 방역수칙 준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협약처 확대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벌써 삼복 중 가장 덥다는 말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더운 날씨에 지치는 일 없이 몸관리 잘하셔서 보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도 이 서로 이렇게 그 말 사이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이름하여 오자정리 시간입니다. 자, 왜 한숨을 쉬는 거예요? 예, 예. 아, 여기 나오면 항상 이 시간이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자, 어떻게 먼저 하고 받으실래요? 아니면은 하고 받으실까요? 아, 지난번에 제가 먼저 했다가 많이 저한테 그냥 화를 버럭 내가지고 웃기자의 명성을 날렸던 시간이었는데요. 먼저 하라들 하겠습니다. 아, 먼저 이번에 먼저 하세요.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들면 또 욱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 이재필 기자 먼저 듣고 그리고 나서 진행 오늘 너무 깔끔한 진행. 예. 오늘 왜 오늘 우리가 녹화 날짜 바뀌어가지고 끝까지 좀 알고 있죠? 자, 가겠습니다. 자, 이재필 기자의 오자 정리는? 얼른 파자. 고! 아, 네. 얼른 파자. 그러니까 전 이동영 소장께서 말씀하셨던 걸 100분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체가 되면 만약 사업을 시작할 거라고 한다면 지체되는 만큼 이제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 팔 거라고 계획을 할 거면 이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준비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도로를 완공을 하는 게 가장 큰 어떤 답이지 않을까. 예. 이동영 소장님의 오자 정리는? 뭐 우리 이재필 기자께서 영어를 썼잖아요. 있어 보이게. 저도 영어를 쓰겠어요. 영어로 오자 정리하겠습니다. 드림 컴츄루. 드림. 항상 이런 아, 비슷한 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영어로 지금 그 네. 한국어로 그렇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드림스 컴 트루. 예. 드림 컴 트루. 아. 꿈은 이루어진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 기자의 오자 정리는? 아, 저는 빅딕보다는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 빅딕보다는. 빅딕보다는. 네. 아깝네요. 오늘의 오자 정리는 하나, 둘, 셋.
오! 빅픽보다는 네. 어, 아까 스페인 아, 또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네. 잘 하자는 네. 거였고 꼭 실현되기를 바라시는 의미에서 30 노선 예 알겠습니다. 으로 네. 드림 컴 추루 예 알겠습니다. 자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얼른 눈앞에 실현되는 일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인 기자회견 시간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필요한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